NC소프트가 만든 리니지 W입니다. 워낙 말도 많고 욕도 많이 먹은 게임이지만 실제로 게임을 들여다보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리니지 W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격 타겟팅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어시스트를 눌러서 자동 사냥을 알아서 하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마우스 클릭이나 혹은 화면을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원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온 적군을 알아서 공격하게 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고요. 공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로 이렇게 삼각뿔이 나오게 되고 그 뿔 안에 있는 애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니지 W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위치를 순간이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돈이 든다는 지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지도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요소들이 하나 누를 때마다 모두 텔레포트가 등장하게 되고 개별 내용을 돈만 내면 금방금방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니지 W는 모바일에서 동작이 가능하게 만든 설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 클릭이라던가 세부로 뜨는 조그마한 메뉴 같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템 창에서 클릭은 해당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보여준과 동시에 얘를 사용할지 말지 혹은 뭐 자동 시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뿐 그 이외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단에 있는 이렇게 개별 정보를 보이는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전체 아이템들의 위치를 바꿀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자동 카테고리 종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위쪽에 있는 무기, 전체 아이템, 탭 같은 것들을 나눠놓는 게 전부죠. 리니지 W에서는 아이템과 마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일반 사용하는 아이템과 마법, 그리고 자동 시전이 가능한 아이템과 마법이죠. 일반 마법 같은 경우에는 눌러도 하단에 뭔가 특이한 표기가 뜨지 않습니다. 자동 시전이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눌렀을 때 하단에 조그만 표기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한번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걸 자동 시전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템의 경우에도 자동 시전이 가능한 케이스는 하단에 이렇게 밀어서 내릴 수 있다라는 시각적 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른 상태에서 하단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금색 표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 사용이 가능해졌다라는 표기가 나오는 것이죠. 리니지 W에서는 대부분의 무기나 장비 같은 것들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활을 사고 싶다,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제가 목재를 확인했고 목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목재가 다시 어떤 몬스터한테서 나오느냐, 이 몬스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내용을 본인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텔레포트가 가능한 형태까지 상당히 편리한 UI를 제공합니다. 리니지 W에서는 마을 내에서 빠른 내비게이션 메뉴를 제공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NPC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할지를 선택한 이후 세부 NPC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별 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리니지 W에는 자동 구매 설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들을 사야 할지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수량까지 정해놓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비해 몇 개가 부족한지를 확인해서 자동으로 해당 개수를 구매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상점에 와서 클릭 두 번 만에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리니지 W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기본 스킬 창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창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별도 창을 추가로 더 펼칠 수 있습니다. 마법이나 아이템 등을 퀵 슬롯에 올려놓고 즉각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체 화면을 많이 가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 전체 펼침 UI의 경우에는 8페이지가 등장하는데 개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아이템들을 한 번에 올려놨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니지 W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채팅 부분입니다. 마이크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개별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해주면 텍스트 투 스피치 형태로 등장하는 게 되는 것을 알수 있죠. Lineage W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냥이 추가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개별 자동사냥 모드에서 이제 MP를 얼마나 쓸지, HP는 언제부터 먹을지, 심지어 이제 적군을 탐색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탐색을 할지 등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외에도 아이템을 얻는 기준점이라던가 쓸려 없는 아이템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W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UI 크기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가장 큰 UI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점점 커지면서 PC나 혹은 그보다 더큰 화면에서 볼수 있는 화면들을 이렇게 개별로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리니지 W의 가장 큰 단점은 게임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게임 설계가 적은 자원과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두는 구조에다가 개발 채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적군을 사냥할 수가 없고 심지어 재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기본 퀘스트를 진행하려고 해도 내 스펙이 딸리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한 구조죠. 말 그대로 이 게임은 자원을 굉장히 제한해놓고 현질 아니면 무한도가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 대를 동시에 돌려서 매크로를 돌리던지 아니면 상대를 죽이던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만 남게 됩니다.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